지금부터 국토교통 R&D 규정 및 연구관리 이해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의 나종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R&D 규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R&D 법령 및 행정 규칙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볼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알아본 법령과 행정 규칙이 R&D 프로세스별로는 어떻게 그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부분들을 모아서 기타 연구관리 제도라는 목차를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가 있고요. 첫 번째 R&D 규정 체계입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한 표가 나올 것 같죠. 먼저 체계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R&D 규정의 체계라고 하면 일반 그 법규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로는 법령이 있고, 두 번째로 행정규칙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행정규칙에 속하지 않는 이제 기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법령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이 됩니다.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행정 규칙의 경우에는 뭐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정리가 됩니다. 기타는 이제 여러 지침들이 있고요. 자, 그럼 과기부 소관은 어떠한 법령과 행정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 기본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R&D 규정 체계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기본법. 그리고 이 기본법이 상당히 많은 양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위 대통령령이 크게 이제 세 가지나 있고요. 그 중에 국가 R&D에 관련된 걸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과학기술 기본법이 아까 근간이 되는 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이라는 게 모든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지 않죠. 법에서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 정도 어떤 근거가 되는 것들을 다룬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체화된 내용 중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공동관리 규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표 중에서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동관리 규정.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부령입니다. 부령은 이제 대통령령의 이제 하위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주로 이제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룬 그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규칙이 나타나는데, 이 행정 규칙은 벌써 제목만 여러분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규칙 밑으로 여러 가지 그뭐 매뉴얼이라든가 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로 이제 부처에서 제시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타로 묶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기부 소관 규정이고요. 다음 국토부 소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소관의 법령으로는 이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과기부 소관에서는 과학기술 기본법이 있다고 했죠. 그 근간이 되는 게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기본법이에요. 소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은 이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일정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성법 시행령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육성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소관 행정 규칙으로는 국토부 소관 운영 규정, 연구비 관리 규정, 기술력 관리 규정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국토교통 관리 지침 등이 이제 기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양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모든 거를 다그 숙지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추천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과기부 소관 규정에서는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 소관 쪽에서는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부분의 문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의 경우엔
19년 9월 달에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몇 차례 수정이 있었어요. 최근 수정본은 이제 20년 1월 버전입니다. 그리고 연구비 관리비 정산 매뉴얼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이제 곧 조만간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R&D 법령 및 행정 규칙입니다. 아까 표에서 살펴본 과학기술 기본법이죠. 자,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목적은 뭐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타 법률 체계 정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한다. 즉, 이 법이 기본법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뭐 참여 제한, 성과 소유, 기술료의 징수 같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흔히 이제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그러죠, 약칭으로. 전부처 공통 당연히 적용되고요. 이 아까 기본법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좀더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성과 귀속, 활용 촉진, 뭐 기술료 징수 사용, 그리고 연구개발사업의 보완,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부분을 또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을 다시 그 밑에 부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된 부칙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서식이라든가 연구 부정 행위에 관련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서식은 뭐 기술 수요 조사서, 연구개발 계획서, 연차 실적 계획서, 협약서, 협약 변경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국토부 소관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기본법이에요. 그 아까 보셨던 표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아까 과학기술 기본법과 상충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협약 체결 대상 기관이라든가 저희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의 뭐 설립, 뭐 권한 위탁 등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위 시행령에 이제 일부 내용을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 방법, 협약 체결 뭐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고요. 역시 또 다른 일부 내용들을 시행 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 규칙에서도 좀더 디테일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행정 규칙으로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행정 규칙입니다. 행정 규칙은 제가 뭐그 하나하나 일일이 다뭐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목만 보셔도 이게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제 아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렇게 그 깊이 다룬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R&D 프로세스별 연구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 R&D 법령과 규정들이 우리 R&D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게 그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R&D 과제 전주기적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 사전조사 및 기획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고, 신청, 과제 선정, 협약, 연구비 지급, 결과 보고 및 평가, 그리고 성과 소유, 그리고 기술료 징수까지 전주기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연구 수행 관리다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공고 및 신청, 과제 선정, 과제 협약, 그리고 결과 보고 및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가 되겠죠. 연구비 지급 관리,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 그리고 과제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성과가 발생을 하니 이 성과에 대한 소유, 그리고 기술료 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연구 수행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비와 성과 관리 부분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고 및 신청입니다.
이제 과제 공고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 공고는 연초에 시행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참고 삼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간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업별로 하나하나 그 해당 시기가 됐을 때마다 시행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업별 시행 공고를 보고 이제 과제에 지원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20년 1월에 규정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공고를 할때 원래는 3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필요시 생략을 하거나 단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내용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신청 자격입니다. 즉, 모든 과제가 성격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도 일부 과제마다 서로 그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마다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공고, 과제의 공고 내용을 보시고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그 이제 우리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쭉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 이제 그 기관들이 나와 있어요. 요 기관들에 해당을 해야 이제 신청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기업은 모든 기업이 다 참여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여야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규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게다그 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우리 그 PT에 글이 많아요. 이 중에서 나중에 혹시 이제 다시 보시게 된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위주로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고 및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이제 그 과제 수행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용어에 익숙해져야 하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유형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할 때는 저희는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니까 국토교통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이다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전문기관은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은 크게 한네 가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관연구기관, 그리고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참여기업으로 구분이 될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제가 여러 하나의 과제가 좀 크게 구성이 될 때는 이제 협동연구기관이 중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주관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주관 연구기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있죠. 그 다음, 이 주관 연구기관과 그 연구를 이제 공동으로 하게 되는 기관들이 있을 건데, 이걸 다 공동 연구기관이라고 그래요. 그 옆으로 쭉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아주 일부분의 내용을 그 이제 뭐 공동의 레벨은 아니고, 그뭐 용역이나 이런 이제 간단한 형태의 내용을 그 연구를 이제 그 외부로 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위탁 연구기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탁 연구기관은 주관 연구기관만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과제의 구성이고요. 여기 이제 참여기업이 있죠. 참여기업은 기업의 형태로 그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참여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관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고 공동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위탁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업의 경우에만 특별히 참여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가 조금 커지게 되면 그거를 또두 가지 이상의 그 소과제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눠질 때를 세부과제라고 표현을 하고 이두 번째, 세 번째 세부과제에 주관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건데 이 주관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기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앞에 1세부에 있는 주관연구기관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거죠.
협동연구기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성된 걸 보통 연구단 과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과제 신청입니다. 자, 이렇게 그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을 하시고 나서 저희 진흥원 연구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과제 선택하시고 연구개발 계획서 정보 입력하시고 꼭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입력만 하시고 이제 제출 완료를 누르지 않으셔서 이제 접수가 취소되는 사례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과제의 요구사항은 공고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을 꼼꼼히 읽으시고 이 공고문의 요구사항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문마다 이 담당자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 담당자를 통해서 해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네, 다 내셔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괄호 열고 해당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내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연구개발 계획서겠죠. 이 연구개발 계획서로 이제 평가를 받으시게 되니까 여기에는 이제 연구개발의 필요성부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이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그 동그라미처럼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그리고 연구개발비 세부 명세서 이 부분은 신청할 때 내는 게 아니라 협약할 때 내는 걸로 규정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류 검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신 서류를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검토에 대한 기준은 뭐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뭐 유사과제 지원 여부, 뭐 참여 제한 여부, 뭐 연구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참여 초과 여부 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면 반려를 하거나 보완을 하게 돼요. 이때 그 반려와 보완의 좀 기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관연구기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려가 돼요. 그리고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아까 우리가 그 체계에서 보았던 그 협동이나 공동, 위탁 이런 기관들이 문제가 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관이 아닌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발렴의 보완 사유는 이 표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복성 검토입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 이제 중복성 검토를 하게 되죠. NTIS를 통해서 이제 그 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하게 되고요.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타부처에서 추진하였거나 뭐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검토를 해서 지원 제외에 대한 판정은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1월달 기준으로 그 중복성 판단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예, 예전에는 경쟁 또는 상호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거기에 연구 목표, 뭐 수행 방식, 연구 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도 이제 중복성으로 보지 않는다가 된 거죠. 중복성 판단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성 검토까지 끝나게 되면 연구과제 평가단은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적정 분야와 이제 분야별 위원수 이제 보고 그 대략 5인에서 15인 이내에 대략 한 10명 정도 되겠죠. 이제 이 위원님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 연구과제 평가단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평가단은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고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검토 위원회에서 그 평가단의 구성 요건, 즉 위원의 자격 조건을 정한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평가위원 제외 기준입니다. 예, 평가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이제 상피
이런 이제 재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직원 안 되고요. 평가 대상과제 연구 책임자와 사제관계 안 되고요. 친족관계 안 됩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과제 참여연구원 안 되고요. 상호간 평가자 또안 됩니다. 즉뭐 당일날 뭐 분과별로 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한쪽 분과에서는 과제 책임자였다가 바로 다음 분과에서는 과제 그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됐는데 그 서로 교차돼서 평가가 되는 경우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과제 관련해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등한 사람 안 되고요. 과제 연구 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또안 되는데 단 대학은 동일 학과, 학부 그리고 정출연 특정연은 최하위 단위 동일 연구부서로 한정해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완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 참여 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전문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참여 제한을 받기만 했어도 제외가 됐는데 지금은 좀 완화돼서 참여 제한, 현재 참여 제한 중인 전문가만 평가위원으로 제외가 됩니다. 다음 선정평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선정평가는 이제 서면평가, 그리고 온라인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요. 자료검토는 이제 사전에 평가자료 배포를 하게 되거나 이제 평가 당일 1시간 이상의 검토 시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별 점수를 매길 때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각한 개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겠고요. 가점 및 감점의 경우는 종합평가 점수, 즉 획득 점수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60점 미만인 경우에 가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선정평가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항목은 연구개발 목표, 내용, 추진 전략 및 계획, 활용 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 뭐 연구 책임자의 연구 수행 역량 등이 되겠죠. 그런데 먼저 평가 어떻게 보면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부합성이나 중복성 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즉 평가단에서 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아예 연구개발 평가, 즉 점수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성 평가, 아까 앞에서 알아본 바가 있었죠. 만약 이제 평가단에서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 시에는 역시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연구개발 계획 평가 미실 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정량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부합성, 중복성을 통과를 해야만 이제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는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지원이 되고요. 지원이 제외되고요. 이 60점 미만에는 감점도 포함합니다. 즉 60점 이상을 맞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60.5점인데 감점이 1점인 경우에는 59.5점이 되겠죠. 지원이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굳이 표현을 안 했는데 만일 이 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상향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등급 적정성 평가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정평가 기준은 공고시마다 이제 별도로 기준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금 얘기하다 말았던 이제 가점의 감점 기준입니다. 최종 평가 결과 이제 최우수 등급인 경우에는 이제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하위 등급이나 최하위 등급은 이제 감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 2년 이내 뭐 신기술 취득을 한 경우 또는 뭐 녹색 인증을 받은 경우 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타 여러 가지로도 이제 가점을 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감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8년에 SCI 논문에 대한 가점은 폐지가 됐고요. 올해 1월부터는 이제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가점이 신설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결과 통보입니다.
결과 통보는 전문기관에서 이제 신청기관, 이제 주관연구기관에 하게 되겠죠. 그럼 주관연구기관이 각 참여기관에 이제 안내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요. 만약 공고시에 공개하는 걸로 정한 과제의 경우에는 그 NTIS를 통해서 평가 결과가 공개가 될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규정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이제 합격하신 경우에는 계획서를 이제 보완 제출하시게 됩니다. 전문기관의 통보 내용과 이제 협약용 세부 내용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보완해서 저희 전문기관에 제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연차 지적 계획서를 제출하시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그 결과 통보 때의 통보 내용입니다. 평가위원 명단과 종합평가 점수 및 종합의견이 통보가 되고요. 이 중에서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및 의견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합성이나 중복성에서 탈락되게 되면 점수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연구비 확정 금액이라든가 협약 기간 뭐 이런 부분 등 예, 안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에 대한 보완을 하실 때는 연구과제 평가단의 의견과 전문기관 의견 반영해서 보완을 하시고 아까 앞에서 살펴본 연구개발 계획서에 제출하지 않으셨던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과 연구개발비 세부 명세서를 이때 제출하시게 됩니다. 자, 이의 신청 제도입니다. 결과 통보를 받으시고 나서 그 10일 이내에 일에 한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모든 이의 신청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라든가 연구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한 경우,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의 경우 등에 한정해서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뭐 20일 이내에 뭐 재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결과 통보된 다음에는 이제 이의 신청이 불가하겠습니다. 다음 협약 체결입니다. 협약 체결에 대한 안내를 저희 전문기관에서 이제 주관 연구기관을 통해 안내를 하게 되고요. 협약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겠죠. 협약서와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 아까 그 보완했던 서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기간은 선정 통보 후 이제 1개월 이내 협약 체결을 하게 되겠고요. 연구비 지급은 이 협약 체결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정부 출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뭐 중간에 이제 민간 부담금 납입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당해 연도 회계 연도가 끝나기 3개월 전에까지만 납입이 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민간 부담금 납입이 되어야만 정부 출연금 지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이렇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협약 내용입니다. 협약서에 들어가야 될 이제 사항들이 되는 거죠. 뭐 연구개발 계획서 당연히 첨부되고요. 여러 가지 뭐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뭐 성과, 그리고 기술료 징수, 그리고 연구인력 확보,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뭐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 협약서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협약 체결하실 때 이제 제출하시게 될 서류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제출 공문 같이 내시고, 그리고 협약서와 연구개발 계획서, 그리고 수정 보완 대비표,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등등을 내시게 됩니다. 올해 1월에 규정 개정된 바에 의하면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에는 이제 고용관계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박사 후 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협약 변경입니다. 앞에서 이제 협약 체결해서 그대로 쭉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간혹 뭐 일이라는 게 이제 하다 보면 좀 중간에 변경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주로 이제 그뭐 정부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제 과제 평가 결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산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협약 변경을 하게 되겠죠. 해당 연차 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기관 변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변경이 매우 까다롭다. 즉 인수합병 외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협동 공동 위탁 연구기관은 이제 그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승인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뭐 양도양수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예뭐 협약 해약이라든가 이런 조치로 가게 되니까 신중하게 예 변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협약 기간 변경입니다. 협약 기간의 연장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최종 연차 단계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5차년도로 이루어진 과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5차년도에만 협약 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연구 책임자 변경입니다. 뭐 가장 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기도 하죠. 하지만 이 상당히 엄격하게 변경이 진행됩니다. 즉, 연구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연구 책임자의 변경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책임자 변경 시에는 이제 신중하게 보셔서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 를 보시고 이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할 때는 이제 진도 보고서 제출이나 이제 현장 점검이 이제 선행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필요시에 이제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료 제출은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연차 실적 계획서와 자체 평가 의견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간 평가는 중간 모니터링과 연차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간 모니터링은 뭐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뭐 아주 그 간략하게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연차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예요. 아까 우리 선정 평가 때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서 운영을 했듯이 이 그러한 평가단을 통한 평가를 의미를 합니다. 다만 이제 연구기간 1년 미만이나 뭐 혁신도약형 연구개발 과제는 뭐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중간 모니터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간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뭐 연차평가 추가 실시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 모니터링은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에서 주로 이제 그 서면 검토 위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연차평가의 경우에는 과제 단위로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전 평가 참여위원이 우선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 결과와 이제 진도 관리를 이제 합쳐서 이제 평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아까 중간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그 계속 지원이에요. 또는 뭐 만약에 과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차 평가를 넘길 수가 있고요. 즉 중간 모니터링에서는 탈락을 결정짓지 못하고요. 탈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연차 평가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60점 미만 또는 D등급인 경우에는 지원 중단이 될수 있고요. 연구 수당의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 됩니다. 즉, 70점 이상을 받으셔야만 그 인건비의 20% 이내로 계산한 연구 수당을 다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70점에서 60점 사이인 경우에는 그10% 이내로만 받아가실 수 있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그 탈락이니까 아예 연구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잔여 예산의 경우에는 그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서 다른 과제에 우선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최종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까지 다 받고 이제 최종 평가를 하시게 될 때는 최종 평가를 받게 되실 때는 협약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와 자체평가 의견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평가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 평가는 협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45일 이내에 서류를 최종 그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최종 평가이기 때문에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평가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이전 평가 참여위원이 우선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이제 점검 및 진도 관리 점수를 합쳐서 평가 점수가 이루어지고요. 평가 결과 판정입니다. 60점 이상, 물론 이제 그 과제별로 60점 이상으로 이상의 점수로 매겨놓은 경우에는 그 점수 이상이 되겠죠. 이 점수 이상을 맞으시게 되면 성공 과제가 되는 거고요.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실패 과제가 됩니다. 근데 이 실패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과제 평가단 또는 이제 별도위원회, 주로 이제 그 별도위원회를 따로 구성 운영해서 이 성실과 불성실 여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이의신청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중간평가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의 20%, 70점 이상 받으시게 되면 애초 계산하셨던 그 인건비의 20% 이내로 주로 연구수당 계산하시니까 그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70점에서 60점 사이인 경우에는 10% 이내로만 절반이 되죠. 그리고 60점 미만은 실패이기 때문에 연구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대책으로는 최우수 등급을 맞으신 경우에는 후속 연구 때 가점이 부여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성과는 그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이 되고, 필수 배포처에 이제 배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로 모든 평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성과 활용 점검을 위해서 연구 종료 3년 이내에 추적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최우수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역시 새로운 과제 신청하실 때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타 연구관리 제도입니다. 크게 기타 연구관리 제도로 네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3채 고공,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시설 및 장비,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재조치,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고용 3종 패키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3채 고공입니다. 이 3채 고공이란 연구 수행의 전념이라고 하는 공동관리 규정 제32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내용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그중 연구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제수 산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연구 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이게 세부 과제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즉, 아까 우리 그 연구단 과제 같은 경우에는 1세부, 2세부, 3세부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 과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세부 과제 기준으로 이 과제수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단 위탁 과제는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세부 과제 기준이기 때문에 협동 연구 책임자는 연구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이 되고요. 연구단 과제 총괄 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 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과제는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과제수 제외 기준 보겠습니다. 아까 국가연구개발 사업 어떤 세부 과제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한 뭐 사전조사, 기획과제 이런 부분들도 과제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단 뭐 총괄과제, 즉 그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고 조정만 하는 과제는 제외가 되는데, 뭐 국토부에는 이런 과제는 뭐 없으니까 뭐 해당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금액이 뭐 3억 원 이하인 과제면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그리고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는 역시 과제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3책 50의 그 핵심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3책 50과 참여율이 약간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여율이란 연봉 총액 내에 인건비를 제한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3체공 과제 개수를 제한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참여율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고 정부수탁사업, 그리고 기본사업, 기관 고유사업이 되는 거죠. 정출하는 경우요. 이런 기본사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참여율을 매기게 됩니다. 즉, 자기의 그 연봉보다 이런 그 정부 R&D나 그 정부 수탁 사업 등을 통해서 더 많이 받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점, 3체 5원과 참여율은 다른 제도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시설 및 장비 부분입니다.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제 그 고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그 고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금액에 따라서 그 심의 주체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 내용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 저희 이제 진흥원에서 구성 운영하게 되는 이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1억 원 이상의 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여기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특히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그 1억 원 이상 그 심의 요청서에다가 사전기획 보고서까지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그 이렇게 심의 위원회가 다르다는 점, 그 정도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재조치입니다. 제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대상은 상당히 넓습니다.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임직원 모두를 뭐 총망라하고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즉, 이 연구에 직접 이름을 등재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가 되고 NTIS에 등록 관리돼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전문기관에 내용이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 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재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 평가 결과 불량으로 뭐 중단, 실패, 과제로 평가된 경우, 그리고 과제 내용 국내외 누설 유출한 경우, 그리고 뭐 과제 포기하고 뭐 사업비 환수 미납한 경우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연구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이 국가 R&D에서 내릴 수 있는 모든 제재 조치를 다 받게 됩니다. 즉 국가 R&D에서의 제재 조치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 부과금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연구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제재를 모두 다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게 그 제재의 강도가 세니까 그 연구비를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도록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우리 연구비 관련해서는 그 안내 자료라든가 이런 안내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내용을 꼭 숙지하고 연구비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제재 내용을 보게 되면 참여 제한은 이제 5년의 범위에서 그 참여 제한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누적될 수 있어요. 예, 누적될 수 있고 사업비 환수의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제재조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제재 부과금은 아까 그 연구비를 사용 용도 외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역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과금액의 범위는 그 제재조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청년고용 3종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제도이고요. 이게 좀 급하게 먼저 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도가 지금 시행한 지 18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벌써 연도마다 제도에 대한 내용이 일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혼란이 있는 것도 그 사실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이란 채용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이제 이 34세에는 계속 그 39세까지 예,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한시적 적용, 2022년 이번 정부 말까지만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적용 대상은 모든 기관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대상은 아니고 이 기업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정부 출연금 비례 의무 고용 제도가 하나 있고 현금 비중 완화, 기술력 감면 이렇게 세 가지고요. 하나는 의무고 두 개는 재량인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합쳐서 3종 패키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1 의무, 2 재량 합쳐서 3종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의무 고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기준입니다. 적용 기준 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세부과제 기준으로 총 정부 출연금 5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기업 또는 기업 컨소시엄의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공기업은 제외된다라는 게 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용 내용은 정부 출연금 5억 원당 청년을 1명 고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영구직이어야 되고요. 1년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채용 시점은 최초 참여 연차에 일괄 고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그 힘들 수 있으니까 정부 출연금이 5억 원의 배수에 도달할 때마다 한 명씩 가산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서 채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하실 경우, 즉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시거나 고용 유지 기간을 위반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을 회수합니다. 즉 기지급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액을 회수한다는 점입니다. 뭐 이에 따른 특별한 제재 조치가 추가되는 건 없고요. 인건비만 전액 회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 정부 출연금이란 기업 지원 금액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비영리 기관이 받아가는 금액까지 합쳐서 그 정부 출연금을 정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받아가는 금액만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최종 조정된 금액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19년 4월에 개정된 바에 의하면 대체 인력 고용 노력을 2개월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즉, 2개월 동안은
그 채용을 못해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 이제 고용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채용 공고라든가 뭐 면접을 본다라든가 이러한 이제 노력이 있어야겠죠. 이 경우에는 2개월까지는 비어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뜻이고요. 특히 올해 2월 달에 또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는 소부장 특별 회계 그의 그 R&D의 경우에는 그 청년이 아니더라도 뭐 특례를 인정해준다라고는 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아직 국토부에는 이 소부장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R&D 과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제도가 다시 특례로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게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도인 현금 비중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용 기준이에요. 아까 저희가 알아본 그 의무 고용분 외에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거는 이제 그 재량이다 보니까 대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적용 내용은 그 의무 고용분 외에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연구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여기서 인건비의 범위에는 성과급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시 얘는 고용 유지 기간 미충족 시가 되겠죠.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을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년 2월에 발표가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19년도 협약된 과제에는 이 부분은 적용받지 않아요. 그냥 전액 불인정 되는 겁니다. 19년도 과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20년도 과제에 대해서는 미충족 기간에 대해서만 현금 부담금을, 불인정 받게 되게 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의무 고용 비대상 기업에도 적용합니다. 즉, 아예 정부 출연금이 5억 원이 안 되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 현금 비중 완화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에는 계속 과제에도 적용을 해서 계속 현금 비중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체 인력 고용 노력 2개월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력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도인 거죠. 역시 혜택이고요. 적용 기준은 정부 납부 기술료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적용 내용은 정부 납부 기술료를 2년간 납부 유예를 해주고, 만일 고용 인력을 2년간 또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인건비의 50%, 2년간 인건비의 50%만큼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범위는 성과급을 포함을 하게 되겠고요. 위반 시에는, 즉, 고용 유지 기간을 미충족, 하거나 또는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이 미적용된다라는 사항입니다. 역시 이것도 20년 2월에 개정이 된 거고요. 아무튼 이제 앞에 제도하고 좀 다른 건 대체 인력 고용은 이제 불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청년 고용 3종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참고자료인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R&D 규정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자료는 정말 그 참고자료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정 서식 자료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R&D 규정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제가 17년 5월부터 올해까지의 주요 개정 사항들을 이제 그 한번 쭉 여러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표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17년 5월에 공동관리 규정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자체의 어떤 혁신이 되는 거죠. 국토교통 R&D 관리체계 혁신 방안이 담겨진 개정이 한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발표쳐놨죠. 국가 R&D 혁신 방안에 따른 그 공동관리 규정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표를 쳐놓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가 R&D 혁신 방안에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 변화가 일어났고, 청년 고용 3종 패키지는 그동안 한세번 정도 이렇게 좀 수정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정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정부 레벨에서는 그 본부처 차원에서는 국가 R&D 혁신 방안, 그 다음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국토부 방안에서는 이 국토교통 R&D 혁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크게 개정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7년 5월 달 개정된 사항인데요. 공동관리 규정 개정 사항인데, 여기서는 요맨 밑에 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SCI 논문 가점이 폐지가 됐고, 부처별 가점 기준의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는 게 이제 개정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년고용 상점 패키지 이제 첫 번째 버전입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였고, 뭐 나머지 제도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그 2개월 어떤 그 노력, 그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었고요, 당시에는. 다음, 이제 운영 규정 및 관리 지침 개정 사항입니다.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18년 12월에 개정된 사항이 그 국토부 자체 어떤 혁신된 내용인데, 내용이 규모가 좀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용된 부분이 이런 실용화 점검 회의가 폐지가 됐다는 점. 아까 뭐 중간 평가 받고 최종 평가 받고 하시는 그런 평가 과정 외에 추가로 그 실용화 점검 회의라는 걸 받으셨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그 과제 내용과 뭐 과제 금액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검 회의가 이제 폐지가 된게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서류 접수나 전자협약이 도입이 됐고, 그다음 이제 기획연구 파트가 좀 일부 개선이 된 바가 있습니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좀 변화 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었고요. 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관리 규정 19년 3월 개정입니다. 19년 3월, 19년 9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19년 3월에 개정되고 대부분의 내용이 19년 9월에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워낙 큰 범위의 그 개정이 일어나서 이거를 전체를 어떻게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각 카테고리별로 그냥 그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 과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신청자에게만 알려줬는데, 이제는 그 NTIS를 통해서 그 평가 결과를 이제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에는 그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그 확인서를 제출을 해서 그 어떤 근로에 있어서 어떤 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학생연구원에게도 그 기술료를 에 대한 그 보상금 지급 기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변한 부분이 연구비 쪽이에요. 뭐 본부처 통합관리,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이 오픈되기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연구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뭐 세목도 좀 간소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그 세목에 대한 변화도 생기고, 그래서 연구비에 대한 사용 방식은 이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연구비 시간에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적정 연구비 집행 제한도 마찬가지로 연구비하고 묶어서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좀 자세하게 이 19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비 2월 사용 허용 부분입니다. 뭐 사실 연구비 2월이 허용이 되긴 됐죠. 그렇지만 그 전문기관의장의 승인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단연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장의 승인 없이 이제 연구비 2월이 허용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종이영수증 제출이 전면 폐지되고 그리고 그 보존도 그 전자적으로 하고 정산할 때도 전자문서를 제출받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비 집행 자율 강화라고 해서 연구 활동비 부분에 이전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그 내역, 단가, 횟수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내역만 적도록 그렇게 좀 간소화가 됐습니다. 다음 연구비 비목 간소화라고 해서 이전에는 연구 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 활동비로, 그리고 국내 출장 여비는 연구과제 추진비로 이렇게 쓰였는데 이제는 이게 연구 활동비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의미 없는 그 출장 여비를 각각 따로따로 세목에 따로따로 했던 걸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된 거죠. 국내 출장 여비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연구비 정산도 일부 좀 간소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뭐 직접 비중 이전에는 직접 비중 연구과제 추진비를 사용한 금액 중에 뭐10% 범위였다면 지금은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 중에 뭐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 이제 5%인데 뭐 아무튼 연구활동비 자체가 커졌으니까 이렇게 연구비에 대한 정산이 간소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계산 이 기준이냐, 집행이 기준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나중에 논의가 됐는데 결국 계상은 의미가 없다. 집행인 경우에는 이제 정산을 실시한다라는 뜻으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다음 행정 지원 인력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드디어 그 연구원 외에 그 연구 지원 인력의 인건비도 직접 비에 태울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그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주로 이제 그 비영리법인이니까 뭐 대학이나 정출연 등이 되겠고요. 어쨌든 그이두 번째 첫 번째 이 당구장 표시를 보시게 되면 연구 지원 전담 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 부서로 인사 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산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이게 원칙이란 간접비에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직접비에서도 계산 집행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간접비와 직접비에서 뭐 분할해서 쓰거나 간접비에서 다 받았는데 직접비에서 또 받아가는 중복 이런 식은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연구시설 장비비 풀링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 인건비 풀링제는 많이 이제 익숙하게 그 들리시잖아요.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서도 이러한 풀링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즉 과제가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연구시설 장비를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일부 금액을 아예 그 학생 인건비처럼 별도로 이렇게 적립해서 쓸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학생 인건비와 비슷하게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해서만 이러한 풀링제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산을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따로 하지 않고 그렇게 풀링을 해서 금액을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세부 내용은 역시 그 과기정통부의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그 세목에 대한 변화도 아까 제가 일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표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 부분에 이 참여연구원 외에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쓸 수 있게 되면서 그 참여연구원이라고 하는 세목 내에 그 이런 구분표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인건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가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연구활동비가 하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장비 재료비가 이번에 쪼개집니다. 그 연구장비는 연구시설 장비비로 표현이 되고 이 재료비는 연구재료비로 따로 가게 됩니다. 즉 예전에 연구과제 추진비 자리에 연구재료비가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시설 장비비 안에 아까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풀링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 부분이 현금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일반 그리고 통합관리 금액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세목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그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뭐 운영규정과 관리지침의 개정이 또 있었습니다. 다음 청년고용 3종 패키지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차별로 이제 변화가 좀 있어 왔어요. 그런 이제 변화 내용을 좀 내용을 담아봤고요. 다음 이제 올해 3월 달에 발표된 공동관리규정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정책 지정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즉 공고를 하지 않고 이 부처에서 직접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제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그 소재 부품 장비 쪽에 특화돼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연구개발 수요기업 역시 그 소부장을 이제 활성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이 되겠죠. 원래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부 출연금 지원 금액도 뭐 한정적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그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이제 완화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그 정부 R&D 성과에 대한 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차후 선정평가 시에 3% 이내의 가점까지 부여를 해주겠다라는 그 연구개발 수요기업의 지원 강화 대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특허 전략 수립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뭐 특허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뭐 수립 어떻게 보면 뭐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참고 자료로 모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눈으로 한 번씩 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한 번씩 저희 모든 그 신규 과제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 발표를 하게 되는 그 시행 공고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조건 되겠고 참여 제한 사유 및 참여 제한 기간 역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 나온 사항입니다. 네, 사유별 사업비 환수 기준 그 다음에 제재 부과금 부과율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